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명절 휴가비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.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며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고 썼습니다. 김 의원이 받은 휴가비는 424만 7,940원. 이 중 절반 이상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마음이 참 무거웠죠.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답답하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보면은 참 죄송스러운 마음 많이 불편했습니다. 이거는 조금이라도 나눠야 되겠다. 뭐. 국회의원들의 명절 휴가비는 매달 받는 세비 월 봉급액 707만 원의 60%를 지급하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겁니다. 반면 일반 직장인들 중에서 이번 추석 상여금을 받는 비율은 35.5%, 평균 액수는 83만 8천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취업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지난 3일과 4일 직장인 1,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2일 발표한 결과입니다. 40.6%는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고 23.9%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. 여러분들 저 화날 뉴스 하나만 모두가 좀 모두가 붕괴할 만한 뉴스 짧게 전하고 가겠습니다. 자, 어제 국회의원 300명에게 입금이 됐습니다. 네. 추석 명절 휴가비 뭐 떡값이라고 하죠. 네. 얼마 들어갔을까요? 1인당? 네. 1인당 요즘 뭐 진짜 100만 원 받은 아주 좋아하시는 직장인들 많습니다. 기뻐 날뛰죠. 예. 네. 얼마 들어갔을까요? 424만 7,940원. 에이구. 네. 여야 가릴 거 없이 300명 다 어제 아침에 입금 424만 원. 네. 400만 원 이게 넘게. 봉급에 월 봉급에 한 60% 정도 주는 거고 야. 추석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설에도 줍니다. 아. 좋겠다. 열심히 일한 보람 있네요. 열심히 저 시민들께 설득해서 당선된 보람이 있습니다. 네. 참고로 여기 계신 세 분은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들. 그 얘기를 왜 해요? 출마라도 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네. 지금 오늘 여기서 발언하면 박제돼가지고 의원된 다음에 너 이렇게 얘기했지. 이분은 바다에도 빠지신 분이에요. 아니 424만 원 받으면 이걸로 저 뭐예요 그 안에 계신 무슨 보좌관분들 다시 또 나눠줘야 되는 거야? 아니면 그분들대로 따로 또 받습니다. 보좌진마다 다르게 받아요. 네. 네. 보좌진도 받아요. 보좌진 따로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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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공무원이 수당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그분들은 또 받으시고 상여금 네. 받습니다. 네. 그분들도 직원들도 받아야죠. 네. 그 월급의 한 60% 정도 나가겠네, 그죠? 그렇겠지 뭐 네. 국회의원 이렇게 나갔으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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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정이니까 네. 공무원 수당 규정이니까 요 실 아주 잔치겠다, 그죠? 오늘 같은 날 아니, 두 분이 박제돼서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예. 저는 김미애 의원 이분이 힘겹게 살아와서 의원이 되신 예, 거고 예. 지금도 세비의 30% 정도를 매번 기부를 네. 하고 있다고 해요. 네. 그런 점에서 아, 참 존경할 만한 국회의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재선이니까 지금 횟수로는 한 다섯 번째 설과 추석에 이걸 받으셨을 네. 거잖아요. 네. 왜 지금 이 시점에 뒤늦게 공개를 했을까라는 아하. 의문점이 또 하나 들고 예전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이 대선 주자이던 시절에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자 혹은 100명 줄여도 상관없단가 그런 얘기를 한 뒤로 지지율이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. 안모 의원이요. 예, 안모 예. 안철수 의원인데 네. 저는 정치권에서 가끔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 반정치주의 혹은 정치 혐오주의 네. 이런 거를 확산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럴 거면 국회의원 하지 말지.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돈 나온다라고 자조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나 기부하는 사람이다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럴 거면 국회의원 왜 하는가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돈 충분히 주고 보좌진 충분히 주고 이분들이 행정부를 감시해서 아낄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다 아까 관저 수십억 그 줄줄 세는 거 네. 나라 돈 세는 거 국회의원들이 감시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. 행정부가 제대로 일하게 하면
거기에 드는 돈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효용성이 있다. 그래서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.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아니, 뭐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신 거 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박제대도 상관없어요. 감사한데. 아, 근데 뭐 받을 수 있죠. 일하고 네. 당연히 뭐 공무원이니까 수당 받듯이 받을 아, 수 있는데. 공무원 말고 저 국회의원 영, 국회의원 월급은 누가 정하죠? 법이 정하죠. 법원이 정하죠. 국회의원이 정하죠. 본인이 누가 정하는데요. 그러니까. 원래 영국 국회 같은 경우는 그 제3기구에서 정하거든요. 네. 근데 여기는 뭐 사실상 결정을 다 뭐 네, 사무처에서 해가지고 네. 이거 올려서 결국 법으로 정하는데 법으로 정하고.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. 아, 이런 네. 뭐, 뭐 상여금이라고 해야 돼요? 휴가비라고 해야 돼요? 이런 것들도 휴가비. 그 규정에 대해서 자신들이 또 정하겠네요. 네. 결국 법이, 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공무원 수당 규정이기 때문에 네.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생각은 저도 전혀 없고요. 근데 이제 설문조사를 했대요. 올해 직장인 중에 추석 상여금 받는 사람 얼마 되냐? 40%만 받는다고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 절반 이상은 못 받고 있는 거고 네. 그럼 받는 사람은 얼마나 받으세요? 라고 했더니 한 80만 원 정도가 평균치라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거에 봤을 때 딱 우리가 딱 숫자를 들면 400 얼마? 시간 온 사람 월급 되게 월급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 많다. 근데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가? 에 대한 뭐 저도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. 예, 국민들께서 그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박탈감 느끼는 예, 거는 그렇죠. 저 사람은 400만 원 받고 나는 100만 원 받아서 그런 박탈감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정말 저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? 여기에 대한 의문 맞아요.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내가 기부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인가? 박탈감이 없어집니까? 그게 아니라 더 열심히 당연히 일을 하는 거죠. 국회의원이 기부하면은 당연히 좋아 보이죠. 그런데 네. 기부 하는 것으로 자기네 직업적 소신을 다 했다? 이건 아니잖아요. 네.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. 사실은 좀 합의도 좀 많이 하고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결정지를 좀 제대로 내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. 워낙 싸우는 모습만 보이니까 그 모습을 토대로 해서 이번 추석 때도 결국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런 국회 정치인들을 또 많이 이렇게 비판하시지 않을까 이런 네. 생각이